우리 동훈이. 네. 동훈 요원이 투입했습니다.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뭐 찍고 있어요? 네. 어, 밥 아니야, 막 먹고 갈 건데. 네, 먹고 가도 괜찮아요? 네, 네. 그 온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이마를 바꿔야 돼. 네, 저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할머니들요? 어, 네,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맞죠? 우리 미인들만 와. 미인들만 와. 컨셉은 신혼부부인데 부부싸움하고 동네에서 심하게 싸웠어요. 출연 입고 나온 그쵸. 고독한 신부. 고독한 신부, 좋다. 뭐 드릴까요? 어, 날씨가 좀 추우니까 전골 지금 바로 돼요? 네, 전골 돼요. 전골에 낙지가 몇 마리 들어가요? 거의 좀 많이 넣어드려요. 500g 들어가는데 500g이요? 3마리 넘게 들어가요. 3마리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한 3개 먼저 주시고요. 한 3개 먼저 주시고요. 전골 3개요? 네네. 전골이 3개? 그리고 여기 또 혼자 드시는 거죠? 아, 누가 오기로 했어요. 예. 네. 혹시 몇 분이세요? 아, 지금 전화 주기로 했는데 몇 명일지 모르겠어요. 네네. 일단 먼저 시켜놓으려고요. 네네. 전골 3개랑 아, 메밀전병 2개랑요. 네. 면사리 추가 하나 해주시고요. 만두사리도 하나 주세요. 밥 하나 주세요. 와, 많이 시켰다. 아, 그리고 낙지 네. 자르지 말고 그냥 통으로. 네네, 통으로 드릴게요. 가위 주세요. 네, 집게랑 가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혼자 먹는데? 응? 혼자 먹어? 아니, 몇 분 오신데? 아, 그래? 네. 사장님, 저 소주잔 하나만 주세요. 소주잔이요? 소주잔 한 잔 주시고요. 사이다도 한 잔 부탁드려요. 소주는 뭐 드려요? 사이다로. 사이다로 주세요. 네. 동훈이 언니, 사이다를 소주잔에 달라고 그랬어? 어머. 이건 약간 사연 있어 보이죠? 어, 아, 진짜 사연 있어 보인다. 약간 사연 있어 보이죠? 테이블을 몇 개 앉으시지? 네. 왜? 네? 사이다 하나하고 소주잔 달래요. 네. 사이다 하나하고 소주잔만 드려. 왜 근데? 언니 빨리 사이다 하나하고 소주잔 하나 주세요. 아, 동훈이 봐요. 너무 진짜 고독하다 못하 침울하다. 너무 침울해. 아니 너무 얼마나 심하게 싸웠길래. 저렇게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와서 소주 안주로 15인분 시킨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지? 어? 뭐지? 아니 약간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니까. 그치? 나도 그런 느낌이야. 이모, 전골을 일단 하나만 먼저 끓여주세요. 나머지 두 개는 오시면 끓일게요. 이게 아니에요. 왠지 갑자기 그런 느낌이 빡 와가지고 지금 좀 동네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꽃 뽑고 다니는 분들. 아, 설마 그런 분 아니겠지 지금 하는 거야.